어떻게 때려야지 강하게 때릴까요? 그러면 여기가 임팩트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윙 구간이고, 그러면 내가 라켓을 쥐고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 오른손잡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매싱 스윙 구간이라고 치고 이게 공을 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잡는지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까지라고 치면 여기서? 힘 빼다가 한 여기 정도는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직전에. 직전 이 정도. 이 정도. 네. 오케이. 그다음에 가장 그다음에 주고 나서 줬어요. 주면 줬어. 네, 여기서부터 줬어요. 그다음에 힘 빼면서 그냥 내려간다. 내려서. 아 오케이. 네. 조금 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네. 여기서 이 정도. 네 여기서. 우욱. 네. 쭉. 네. 이렇게. 네. 네. 쭉. 쭉 스윙 끝나면 그때 투. 이 정도까지 힘을 주고 뺀다. 네. 그리고 체중이 앞으로 간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간다보다 밑으로. 네. 밑으로. 근데 유철님 보면 약간 너무 업돼서 때리려는 경우가 많아요. 업돼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오고 나서 여기 공을 때릴 때 사이드로 애매하게 뜬 공을 때릴 때 하나, 둘, 요 타이밍에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떨어지는 타이밍에 좀 쳐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박자, 뭐, 변칙으로 해서 빨리 때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뭐, 파트너가 빠져주는 경우에는 올라가서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쳐줘야지 복귀하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네. 한번 일단 스윙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체중이 앞으로 말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스윙을 같이 시작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회전 들어가고 요만큼만 이렇게 네. 회전 들어가고 스윙이 나오면서 요만큼만 예 네. 네, 앞으로 가는 거 때려볼게요. 너무 인사했는데 이 정도만 네. 너무 이렇게 됐어. 조금만 그쵸. 좀 더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점프 뛰었을 때 그러면 치고 드라이브 한번 쳐봐요. 그 타이밍에 치고 근데 타이밍은 맞죠? 내가 못 친 것 뿐이지만 나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밀렸을 수도 있고 이 타이밍에 쳐야지 다른 볼들이 무리가 없어. 다 올라가면서 치니까 나는 올라가면서 치고 공은 이미 떠나 보냈고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듣는 거예요. 공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해야지. 다시 그렇죠. 그리고 타점 높은 너무 높은 데서 때리지 말고 그냥 서서 풀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서서 여기 풀스윙 이렇게 그쵸? 그 높이 정도에서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앞이에요. 네, 그 정도 높이에서 때리려고 해서 점프는 둘째 치고 점프 뛰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정도 높이를 한번 노려보세요. 점프를 좀 뛰고 아까 그냥 발만 바꿨으니까 점프를 뛰고 방금 풀스윙한 높이 정도에서 때리게끔 맞춰보세요. 점프가 조금 너무 미리 뛰는 것 같아요. 타점이 너무 이게 올라가잖아요. 팔이 올라가죠. 네. 여기에 맞게끔 아까 풀스윙한 데에 맞게끔 근데 지금은 공이랑 싱크가 안 맞아. 이 거리 감각이 안 맞으니까 자꾸 난 떨어지고 있고 공은 아직 안 와서 팔이 자꾸 뻗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맞게끔 네, 지금처럼 네, 맞아요 이게 미리 뛰었죠? 미리 뛰었죠? 팔 뻗어졌잖아요. 네. 타임 잘 맞춰야죠.
스윙이 다 못 부린 것 같은데 임팩트를 너무 짧게 가져간 것 같은데 타이밍도 잘 안 맞았고 호흡 조금만 하고 갈까요?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그래도 조준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좀 더 생기고 힘이 더 생겼잖아요. 그럼 스매싱도 똑같은 메커니즘. 여기다 조준을 해야지. 여기다가 조준을 해야지. 내가 높게 때리고 싶고 겨드랑이 때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겨드랑이 보고 때리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꽂혀서 정확하게 땅 때리려고 하면 여기. 아까 그 메커니즘에다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실으면 더 좋아지죠. 좀 더 모아 때린다는 느낌을 가져볼까요? 좀 쭉 모아서. 네, 조금 점프가 조금 미리였던 것 같아. 네. 네, 좋아요. 지금처럼. 네, 미리였죠, 아까 전에. 좋아요. 예. 네, 이렇게 때려야죠. 대신에 때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준비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힘을 계속 빡빡 실을 수 있죠. 힘들긴 평소보다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냥 힘든가? 괜찮죠? 이렇게 때리는 거. 예, 네.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힘은 거들지 않아요. 똑같은데. 아 그래요? 더 잘 나가요. 이거를 이제 조금 써봐요. 이거를. 그 밑으로. 살짝 아니. 이 뭐라 그래? 갈비를 이 폈던 걸. 접는 느낌, 살짝. 네. 이 골반을 숙인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탁 접는 느낌. 임팩트 순간에 지금 숙이잖아요, 골반을.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꾹 눌러준다. 체중을 떨어지면서 같이. 네, 좋아요. 오케이. 코스 좀 더 정해서. 세게 때릴 거, 가볍게, 요런 건 가볍게 때리고, 찬스만. 그쵸.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편이 불안해 한단 말이야. 네.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근데 이렇게 바로 스윙이 나와버리면은 보이잖아요. 얼마나 유능하고 잘 치고 잘 피해가고 잘 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유철님이 치는 거는 더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맞춰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 힘들어요. 그쵸? 아니면 제가 많이 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계속 아껴야 되는 거. 그 공들을 다 아껴야 되는 거. 예. 이런 거 밖에 세게 때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세게 때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예. 안 뜨게만. 뜨게만.